북 ICBM 발사 이후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중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논란입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대북 정책을 놓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환경 영향평가 이후 배치하겠다는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상경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에 한미 FTA를 체결했던 김현종 전 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 미국의 유리한 협상을 이끌었던 당사자를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입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장관급 위상을 갖게 됩니다. 1분입니다.